비바람이 몰아치던 주말이 지나고 어버이날인 오늘은 완연한 봄날이었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내일 대구는 27도, 의석은 26도로 오늘 낮보다 3도에서 6도가량 올라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체온을 유지해줄 겉옷이 필요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짙은 안개도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나타나겠는데요. 이 때문에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겠습니다. 강이나 호수, 골짜기 인접지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대기 순환도 원활해서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의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는 오르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5도 이하에 머무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가 10도가 되겠고 안동과 영주는 7도, 청송은 4도, 영량은 5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고요. 25도 이상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대구와 경산이 27도가 되겠고 안동 26도, 포항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요. 내일까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는 곳이 있으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7시 대구 경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